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과 한국에 크나큰 붕이 있을 것이며 전 세계의 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리빙스턴 오코로 목사, 사두선다 셀바라지, 존 멀린디, 김 클레멘트 목사님들의 예언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오로커 목사님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됐냐면, 제가 집에 있었을 때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으로 너를 보내고자 한다. 나의 마지막 때 붕을 쏟아주기 위해 내가 선택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한민국으로 보낸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내가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마지막 때 불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라이다. 이 전 세계의 이 대부흥의 선두주자가 너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 군대를 이끌자 전 세계 군대의 리더가 여러분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입고 전체 신부를 대신하여서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그때 이 나라의 부흥불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골짜기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굉장히 말랐어요. 아주 배고파 보였습니다. 어떤 장소에 생명나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찾아다니며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이 생명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생명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곳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바라보니까 그 열매를 이렇게 먹었는데, 열매를 먹자 그 여자에게 살이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마르고 황량했던 땅이 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서부터 이 땅의 모든 지경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회복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의 신부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이다. 내가 그녀를 먹일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그녀가 그것을 먹었는데 생명의 떡을 먹자 그녀에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회복의 파워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그 회복의 파워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그 땅을 통해서 다 흘러가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신부에게 주시게 될 회복의 파워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있는 선다 사두의 내용입니다. 곧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 두 증인의 사역이 조만간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될 길들이 이제 모두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받은 무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 길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진동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진동을 하실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 그 군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군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상에 말한다. 남북의 최대의 붕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붕은 중국으로 이어져 불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불은 세계를 태우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먹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신부들이 전세계를 복되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한국이 그 군대의 리더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최대한의 붕과 전세계의 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한국과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